이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데 제가 서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는 위치가 좀 틀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위치로 잡아서 중요한 거는 서비스가 왔을 때 공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기술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런 기술을 발휘를 해주신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쓰는 위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리시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렇게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서는 위치는 일단 슛 서비스 라인에서 뒤로 한 발자국 정도 뒤로 나가고 그 위치에서 센터 라인에서도 다시 한 발자국 정도 그리고 그게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저는 이렇게 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뒤로 나가 있는 거는 이제 롱 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이 너무 멀다 슛 서비스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앞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를 잡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서는 위치에서 자세를 잡고 서비스가 오면 이 백핸드로 헤어핀 그것도 바로 앞쪽에다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선수가 바로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위치 그 바로 앞쪽에서 서비스를 넣기 때문에 그 앞에다 놓는 거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한두 개 정도 그 나머지는 빼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빼주는 것도 공을 빼는 것도 백핸드로 빼는 게 훨씬 더 섬세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은 7대 3 정도 이 포핸드는 우리가 공을 보내는데 힘있게 보내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반면에 힘 조절은 힘들거든요. 백핸드는 힘 조절력은 좋은데 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리시브를 하실 때 이게 백핸드 쪽으로 내가 봤을 때 백핸드로 상대 선수의 백핸드 쪽으로 보내는 게 상당히 좋은 내 쪽에서도 안정적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략상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핸드는 예리하게 찌를 수는 있지만 힘 조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 백핸드로 공을 처리해서 상대 코트의 그 왼쪽 백핸드 쪽 사이드 라인 쪽으로 보내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먼저 잡으시고 공이 오면 정해져 있는 수순에 맞춰서 하나 둘에 맞춰서 공을 그쪽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하나 둘. 우리가 헤어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뭘 연상하셔야 되냐면 약간의 크로스 헤어핀을 연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헤어핀은 손목으로도 물론 쓸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손목으로 쓰게 되면 움직이는 각이 커지기 때문에 아웃이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팔 전체로 그쪽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윙을 보면 이게 단순해요. 그냥 그 간단하고 단순하거든요. 그쪽으로 팔꿈치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그대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을 발휘한다 그러면 손목을 이용해서 툭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힘 조절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잘못 치면은 공이 뜨거나 아웃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정적으로 큰 스윙을 가지고서 공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대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스윙도 그대로. 공이 오는 거에 맞춰서 그대로 그쪽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 둘, 이렇게. 공이 이쪽에 오건, 그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너무, 이게 공을 너무 사이드 쪽으로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갈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좋아요. 자,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네. 스윙을 안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그대로 밀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섯 번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하나, 둘, 두 번. 그대로 가야죠, 스윙이.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네 번. 하나, 둘, 다섯. 자, 이제 백핸드로 공을 보냈는데, 만약에 백핸드로 해서 공을 상대 코트의 백핸드 쪽으로 공을 보내는 게 어려우면 그냥 바로 앞에다 헤어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세 잡고 그대로 헤어핀 하듯이 공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맞춰주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 선수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웬만큼 공에 대한 정교함이 없으면은 이 플레이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놓을 수는 있습니다. 놓을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은 양옆으로 빼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백핸드 쪽으로 빼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백핸드 쪽으로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공에 대한 정교함으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이 백핸드로 쳤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어느 쪽으로 칠지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포핸드로 상대 코트의 포핸드 방향으로 공을 깊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핸드로서 상대 코트 포핸드 방향 포스트가 있는 사이드라인 쪽으로 공을 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윙하는 요령은 마찬가지로 크로스 헤어핀을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 손목으로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손목으로 조절할 때는 우리가 날려보내야 되는 그 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되도록이면 팔 전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해주시는 게 공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이 오면 그냥 그 스윙도 그렇게 어려운 스윙은 아니에요. 그냥 밀어주면 되거든요.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스윙 자체도 이런 식으로 대신에 미는데 팔을 써서 손목을 써서 미는 게 아니고 팔을 써서 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각에 따라서 네트 결을 따라서 보낼 것 같으면 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 조금 더 뒤쪽으로 빼서 보낼 것 같으면 그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된다는 거죠. 스윙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고 공을 얼마만큼 힘 조절해서 보내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를 잡고 한번 보여드리죠. 하나, 둘, 이렇게 그대로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이때 손잡이가 약간 헤드보다 앞서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게 공의 안정성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시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보셨죠? 이렇게 스윙을 긁어내듯이 네트 따라서 긁어내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스윙이 되는 거죠. 이런 스윙, 그것도 결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이 멀어질 것 같으면, 조금 안쪽으로 긁듯이 하시면 되고, 공이 너무 가까워서, 네트에 걸리거나 너무 가깝다 그러면 약간 밀듯이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죠. 조금 밀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공이 앞으로 가죠. 이걸 옆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옆쪽 사이드 라인 쪽으로 공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한번 밀어보시고 옆으로도 밀면서 어느 스윙에서 정확한 공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밀죠. 그대로 밀죠. 하나, 둘, 이렇게요. 또 준비. 하나, 둘. 자, 다시요. 하나, 둘. 예, 스윙. 예, 결국은 결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 따라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또요. 하나, 둘. 이게 결 따라서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을 포핸드로 뺄 때는 상당히 백핸드로 뺄 때보다도 더 정교한 힘 조절을 요하기 때문에 이 포핸드로 보낼지 백핸드로 보낼지는 사전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포핸드가 자신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마음속에 이쪽, 백핸드가 자신 있으면 미리 마음속에 이쪽, 이런 형태로 미리 정해놓고 서비스 리시브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0번을 해보죠. 하나, 둘, 자, 한 번. 하나, 둘, 두 번. 하나, 둘, 세 번. 하나, 둘, 네 번. 하나, 둘, 자, 다섯.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실 때 상대 선수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빼도 공이 조금 멀리 나가야지 가깝게 떨어지면 포핸드 자체도 힘 조절하기가 어려운데 상대 선수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쪽에 유리해야 될 상황이 상대 서버 입장에서 상대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는 그걸 감안해서 공이 좀 멀리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섯, 하나, 일곱, 그대로 스윙하시면 돼요. 하나, 여덟, 하나, 아홉, 하나, 열. 자, 이제 여러분들께 포핸드 리시브로서 보여드렸는데 이제 포핸드와 백핸드를 겸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백핸드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포핸드로 처리하는 거, 이것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자, 백핸드로 이렇게 처리하시고, 스윙은 공을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그대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포핸드 쪽. 하나, 둘, 이제 백핸드로 그대로 밀어주시고, 포핸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밀어주시고, 네. 준비. 하나, 둘. 공이 낮게 와도 들어주면 돼요. 낮게 와도 들어주고, 들어줄 때 스윙은 역시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이에요. 하나, 둘, 이렇게. 자, 세 번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숏 서비스, 상대 선수가 숏 서비스를 넣었을 때 헤어핀하는 요령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상급자 입장에서는 헤어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초급자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기술이 상당히 어려운 그것도 힘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보고 쉽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경기는 쉽게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때는 공을 놓고 멀리 보내는 언더클리어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상급자 입장에서는 쉽게 공격을 주는 부분은 경기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처럼 헤어핀으로서 먼저 공략을 하는 것도 경기 운영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